자, 오늘 또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힌트를 네. 좀 들어볼까요? 히든 종목은 물론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히든 종목은 어떻게 제가 공략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아무래도 뭐 시장 상황이 크게 넉넉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승하는 테마가 있고 상승하는 섹터가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떨어지더라도 말이죠. 이번 주에 충분히 물론 내일 모레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공략하기 좋은 오히려 매집하기 좋은 이러한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공공연하게 투자 확대를 내비쳤던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혜가 혹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EUV죠. 극자외선, 극자외선용 소재 양산을 주로 하는 뭐 이러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가 그런 회사들, 예. 아무래도 삼성의 의존도가 더 높은 회사들은 당연히 좀 더 수혜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이 회사가요. 지난해 100억 원을 투자해서 EUV용 극자외선용 장비 제조 장비를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이게 좀 가시화가 되는 게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투자 확대했을 때 거기에 주문해 넣은 것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충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오히려 주가는 좀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번 달, 8월 달 들어서 이미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거래로 따지면 뭐 7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5%나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추세 자체를 상승세로 그려간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요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장중에 딱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투자 확대 최대의 수혜주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노란톡방 들어가셔서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기법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